재물이 드디어 펄펄 끓기 시작했다. 돈 벌기에 딱 좋은 7월의 짓띠운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으로 7월의 짓띠운세를 나이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짓띠는 일반적으로 아주 영리하고 재치가 있으며 이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문제 해결 능력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특히 양력 7월인 신미월은 정관과 문서운이 크게 들어오는 운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능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아주 잘 포착하여서 끌어오르는 재물운을 손에 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각 나이별로 7월 운세를 함께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1996년 병자생 짓띠는 고진감래의 길목에 있습니다. 아주 달콤한 결실을 맛보는 때가 아니고요. 최소한 7월은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우직하게 탑을 쌓아야 합니다. 병자생은 시작이 창대한 것에 비해 결과물이 부실하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과 또한 빈약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올해는 묵직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7월 한 달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는 일희일비의 일들이 많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씁쓸한 일도 있는데요. 우선 조심해야 할 일부터 말씀드리면요. 내 잘못이나 실수가 드러나서 문제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하던 것을 뒤엎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것이 긍정적인 기운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 재도전, 재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실수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반성한다면 더욱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재능을 발휘할 환경이 마련되어서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도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고 누구 때문에 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들 똑같은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일을 말씀드리면요. 애정운이 좋습니다. 공을 들이면 반드시 좋은 인연이 따라오니까요. 정성을 다하시는 게 좋겠네요. 현재 오랫동안 만난 커플은 결혼을 하셔도 좋을 만큼 애정운이 길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84년 갑자생 짓띠에는 생재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잠자코 있었는데 승진, 남이 알려준 주식을 사봤더니 떡상 길을 걷다가도 옹돈을 줄 수 있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7월에는 로또를 몇 장 사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돈이 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윗사람에게서 금전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인정, 편애, 총애 이런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재수를 제대로 받으려면요.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몸을 자주 움직여야 운빨을 100% 받을 수 있는데요. 먼 곳으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시면 운도 받고 기인도 얻을 수 있는 운세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윗사람의 눈에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모로 예쁨을 받을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것도 하나 있습니다. 7월에는 경쟁심이 강해져서 욕심도 많이 부리게 되고 열정도 지나치게 커질 수 있는데요. 남을 적대적으로 대해서 미움을 살 수 있고 기이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살신성인의 기세로 싸우기 때문인데요. 손해를 크게 입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1972년 임자생 지띠는 인생사 세옹지마의 그러한 운세입니다. 흉한 것이 길하게 바뀌고 길하던 것이 흉하게 바뀌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베베 꼬였던 계약이 갑자기 술술 풀리거나 반대로 탄탄대로로 흘러가던 사업이 갑자기 꽉꽉 막힐 수 있습니다. 일희일비하면 본인만 피곤해지고요. 마음을 내려놓고 받아들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운세의 흐름을 보면은 10점 만점이라고 치면은 7점 정도는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행운이 몇 번씩 찾아오니까 그 기회를 잘 운용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양력 8월에는 제안을 몇 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이 창업할래? 한번 투자해볼까 우리? 여기서 한번 일을 해볼래? 이런 권유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가진 기술을 알려주거나 내 노동력을 투자하는 것이라면 가볍게 해보셔도 괜찮지만요. 그러나 금전을 남에게 맡겨야 한다면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1960년 경자생 지띠는요, 재물운이 들어와 찼습니다. 6월에는 다소 미적지근했던 재물운이 7월에는 펄펄 끓기 시작합니다. 거래, 계약, 매매를 하기에 최적기를 맞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과유불급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운이 안 좋을 때보다 좋을 때 욕심이 하늘 끝까지 뻗치는 법이거든요. 특히 7월에는 승부욕과 경쟁심에 눈이 멀기 쉽습니다. 내 친구는 집값이 1억이나 뛰었다던데 하면서 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더 싸게 팔렸던데 하면서 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요, 욕심이 무럭무럭 자라다 보니 불법과 편법이 눈이 돌아가기 쉽습니다. 세금을 아껴보겠다고 탈세를 하거나 이상한 곳에서 돈을 빌린다라든가 기가 구린 일에 솔깃할 수 있는데요, 흥코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또한 재물운은 바깥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더욱 발복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머리를 열심히 굴린들 직접 발품을 파는 것보다는 못하니까요. 밖에서 사람도 많이 만나보시고 대화도 하시면서 좋은 기운을 많이 끌어당기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48년 무자생 지띠는 문서운이 상승하고 자식에게 희소식이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겹경사가 오는데요. 문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계약서, 상속서류, 합격증,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등 종류가 많은데요. 이것이 자녀의 희소식과 겹치는 것을 보면은요, 어쩌면 자녀가 좋은 곳에 합격을 하거나 자녀의 재산이 뛰어서 나까지 득을 보는 경우나 장가 안 가겠다고 시집 안 가겠다고 미적미적 하다가 꽤 괜찮은 이성을 만나서 내년에는 결혼까지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운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7월에는 합격 소식이나 집을 사거나 애인이 생기거나 재산이 늘어나는 경사를 맞을 테니까요, 웃는 날도 많으실 겁니다. 다만 조심하실 것은 자식들의 일에 너무 끼어들지는 마십시오. 가령 며느리와 아들이 재산 문제로 의논하고 있으면요,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하는 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복을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